여기는 워커힐 호텔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워커힐 경내를 걸어볼까 해요. 여러분은 생소하시죠? 여러분은 거의 오실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텔에 볼 일이 있어야 많은 건데 걸어보겠습니다. 60~70년대까지는 뭐 여기 최고의 호텔이었지.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에서 아마 제일 큰 호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나무가 오래전에 조성돼서요. 아, 50~60년대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뭐 요즘 심은 것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원래 심었던 벚나무예요. 아주 굵어요.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새로 심은 거고요. 벚꽃길 조성하려고요. 요 밑에는 워커힐 아파트입니다. 워커힐 아파트. 70년대 말에 세계 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수촌으로 쓰였어요. 그때 사격 연명 총재가 경호실장이었어요.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기라고. 유영수 여사 그 시해 사건 있을 때 막 총 들고 그 연단으로 나오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시절에 생긴 겁니다. 이 아파트가 오래됐죠. 여기도 호텔이 너무 커서 걸어가려면 한참 걸려요. 왜 워커리냐? 이거 워커 장군이라고 있어요. 미군. 그 사람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그래서 워커 힐이에요. 워커 장군이 있는 동상이다. 이야. 고목이 됐어요. 위에든 죽었어. 그렇죠? 여기가 아차선이라서 공기가 조금 찹니다. 외부하고는 1~2도 차이 나요. 단풍나무가 많고 그렇습니다. 벚나무 심어놓은 거 야생 단풍나무 주로 숲을 이루죠. 저기 가면 이제 피자힐이라고 피자집이 있습니다. 산 위에 맨 위에 유명하죠. 호텔보다 피자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홍철쭉이 예쁘게 폈네요. 여기는 외부 주차장이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평 꽂고 들어가야 돼요. 셔틀버스 있죠? 퇴근 시간에 그 직원들 나릅니다. 또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동상인데요. 해놨습니다. 비너스 같아요. 아주 소나무도 지금 송화가 폈어요. 소나무 꽃이요. 폈어. 여기는 피자힐이라는 피자집입니다.
또 올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계단이 아주 가파릅니다.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피자일이에요. 밑에서 봐도 보여요. 하도 산 위에 있어가지고. 대기 자석인데 요즘 뭐 주말 빼고 사람이 많지 않죠. 외부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일러서 사람이 별로 없네. 스타일입니다. 이제 워크힐 호텔 쪽으로 가보죠.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자일이었어요. 저 밑에는 셔틀버스 타는데요. 셔틀버스 타면 저 밑에 광나루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 좋죠? 요거는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네요. 잣나무 다섯잎 잣나무예요. 꽃이 폈습니다. 좀 투박하죠? 잣나무 한국 고유 수종입니다. 피누스 코라이엔시스 코리아가 붙었어요. 이제 워커 장군 동상 있는데 저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호텔에 손님이 투숙객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워커 장군 동상 있습니다. 여기서 어렴풋이 보이는데 내려가 볼게요.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워커 장군 동상이 있는 곳이에요. 워커힐이죠. 추모비에요. 추모비. 워커 장군 추모비. 저도 이 사람 잘 모르는데 해리스 워커네요. 제너럴 장군이죠. 월튼 해리스 워커. 워커 장군 추모비. 6.25 전쟁 때 큰 공적을 세웠대요. 전방부대에 가던 중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그를 기리기 위해서 미군 휴양시설을 워커힐로 명명했고 현재까지 그 이름이 유지되고 이 추모비를 건립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워커힐 호텔은 미군 휴양시설이었네요. 워커힐. 지금은 그 선경인가요? SK. SK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인수했어요. 워커 장군 추모비. 이제 내려가면 워커힐 호텔입니다. 본관. 또 가보죠. 여기도 피자의 안내문 걸어놨는데 호텔 투숙객이 피자에 가려면 걸어서 등산 엄청 해야겠어요. 뭔데요? 호텔입니다. 워커힐 호텔. 여기 셔틀 타는 데고요. 민청공항도 가네요. 민청공항.
3천원인 것 같고. 요금은 얼마인가요? 요금이 있나요? 요금은 안 써있는데. 워커힐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겁니다. 돈 안 받겠죠 뭐. 호텔 투숙객들인데. 비싼 호텔인데요. 5성급인데. 세계 유방암 회의가 열리네요. 25, 27. 지금 하고 있네. 아, 이제 이런 행사들 주로 하나봐요. 경치도 좋고, 또, 호텔도 넉넉하고, 이렇게 여기서 합니다. 주최 측이 돈을 내겠죠? 많이 들어요. 저런 행사, 국제 행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워커힐 호텔입니다. 여기가 한강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기는 자, 워커힐 호텔이 뷰가 좋죠. 환풍기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내려가서 기막힙니다. 요 나무는 히말리아시다예요. 히말리아시다.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고 저 인도 북부 지방에 있는 나무. 히말리아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무를 좋아했다고 해요. 대구에 많이 심었어요. 대학교 앞에 많이 심었습니다. 수영이 예쁘죠? 수영이 원추걸로 세계에서 3대 멋진 수영을 가진 식물입니다. 수목이요. 그 밑에는 지금 고가예요. 구리로 가는, 서울로 상행하는 고가입니다. 강해고요.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지금 통행량이 많네요. 퇴근 시간이라. 경치 좋죠? 굉장히 넓습니다. 아차산 일대예요. 아차산 일대. 불화했겠죠? 처음에. 그 미군 휴양시설로. 무상 재원했을 수도 있어요. 아차산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다가 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뷰가 기막혀요. 저쪽 구리 쪽입니다. 구리 토평동이에요. 상행하는 게 막혔네요. 강변북로인데 상행하는 곳이 막혔어요. 저기는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역시 좋죠? 요 밑에는 원도로예요. 원래 있던 도로인데 왕복 2차선이라 좁잖아요. 경복궁 상선도 있고. 그러니까 위로 저렇게 해놨어요. 구경 잘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마칠게요.